다시 세 마리 잡고 캐스팅. 원줄 한번 쫙 당겨주고. 상황이 썩 좋진 않아요. 파도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. 너울성 파도 지금 몇개 왔는데, 그게 꾸준히 몰아쳐줘야지 풀이 떨어져서 고기들이 그걸 알고 모이겠는데, 살짝 지금 치지가 않아요, 또. 너무 잔잔하죠? 잔잔하죠, 지금. 오후에는 좀 파도 친다니까. 지금 수심 깊은 데를, 얕은 데선 지금 한 3마리 잡아갖고, 지금 얘들이, 지금 그 아까 전에 보이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수심 깊은 데를 지금 공략하려고, 원줄을 조금 더 주고, 깊은 데를 공략하고 있습니다. 또 입질이 슬슬 오는데, 들어가다 마네. 더 들어가야 되는데. 씨가 예민하기 때문에 속조류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파도 많이 칠때 들어간다고 해서 그건 입질, 100% 입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그럴 때는 살짝 아주 잡아보면은, 더 이상 안 들어가면은 그건 입질이 아니에요. 속조류 때문에 순간적으로 빨리는 거니까. 아,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아,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구나, 어이가 없어. 입질이 오죠, 슬슬? 톡! 걸었습니다. 러버 좀 쏴주고. 이쪽으로 슬슬 내려가서.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. 파도 태워서. 여기 또 언덕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고.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고, 이런 것도 즐기셔야 돼요.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해야지 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, 안전하게 끌어올려야지. 이 많은 파도에 갑자기 하다 보면은 따개비 때문에 목줄이 터질 수도 있고요.
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파도에 쓸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파도가 최대한 잔잔하고, 파도 상황이 그럼 언제 잔잔해지냐? 파도는 큰 파도가 치고 난 다음에는 점점점 작은 파도가 쳐요. 그러니까 큰 파도가 치고 난 거를 밖에 나가면 그땐 잔잔한 파도가 치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하시고, 그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,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지금 또 파도가 잔잔해졌거든요. 그때 이제 뽑아내시려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. 너무 여기서 또 들어봐가면 안 되고, 내려가서 싹 끌어서 백스텝으로 고기 확인하고, 안 보이냐? 어디야 이게? 예, 이상.